제가 1월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일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정화요, 그 다음에 불휴라. 다시 말해서 이지러지지 않는다. 그 이지러지지 않는다는 휴라는 글자와 이지러질 결자는 다르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서가라고 하는 그 의문서에 보면은 그 해를 결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그거는 정확하게 맞지 않는 얘기죠. 그 다시 무슨 소리인지 잘못 알아듣는 분은 53쪽에 두 번째, 그죠? 열 번째 글자인 다롤자이죠. 다롤자가 천자문의 열 번째 글자입니다. 그 다롤자의 두 번째에 보면은 성명이라고 하는 그 의문서인데 여기서 월이라고 하는 글자에 대해서 이지러질 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치를 따져보니까 이지러질 결자는 맞지 않는 거죠. 이지러진다라 맞지 않는 것이라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이지러진다라고 할때 이때 결자는 반달에서, 다시 말해서 하연 달인 반달에서부터 이지러지는 것은 결이 되고 보름달에서 이지러지는 것은 휴라고 하는 글자라고 그랬죠. 제가 수의 이치와 그 다음에 주역의 그 이치에 의거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직 잘 간감하면은 동영상 다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날일이나 달월자라고 할때 여기에 있는 일과 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역의 양보를 가리키고 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어죠. 그래서 달이라고 아니 헤라라고 할때 네모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둥근 것을 표현한 것이 되고 달도 둥글고 해도 둥글죠. 아닌가요? 맞죠? 달이 그런데 둥근데 우리가 보이는 여러 가지 모양들은 전부 다가 허상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진짜 상은 둥근데 그래서 허상이 자꾸 이지러졌다 찾다 하는 모양을 본떠가지고 다롤자 요 모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모양은 무슨 모양이냐면은 초생달의 모양이 되는 거죠. 그 초생달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저녁 때. 그냥 저녁 때 서쪽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다가 그냥 지는 것이 바로 초생달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눈썹을, 미인의 눈썹을 뭐라고 그래요? 초생달 같은 아미 그러면은 이제 나방이 누에 나방 그 촉수를 표현하고요. 초생달 같은 눈썹 그러는데 그건 낮에 보이지도 않는 눈썹 달을 그죠? 우리가 원래 미인의 눈썹 그러면 원래 이렇게 돼서 금음달이 돼야 되겠죠. 금음달 모양임에도 불구하고 초생달 같은 눈썹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초생달과 금음달은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이거는 지는 달. 이거는 떠오르는 달. 그래서 중동 지역 같은 경우, 다시 말해 사막 지대에서는 초생달을 행운의 상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해서 그 보석 같은 경우에 주로 무슨 뭐 터키석이나 이런 걸로 해서 요 모양을 해서 목걸이 만들고 다양한 모양 많이 만들죠. 그래서 행운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차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른바 해서 뭐 사막 지대를 건너려면은 어때요? 시간이 어떻게 언제 걸릴지는 모르죠. 그럼 만약에 금음대쯤에서 하얀 달이 있는 쪽으로 해서 갔다 그러면 계속 어두워져가지고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초생달이 뜨는 때 이제 그 출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인의 눈썹이라고 할때 초생달은 금음달인데 실제적으로는 초생달하는 것은 그 희망의 상징을 표현했고요. 그래서 그 초생달 점점 차고 지고 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에다가 주역의 음보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달은 허신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양의 정화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달에 대해서는 음의 정화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입니다. 자, 둥근 것도 한자에서, 뜻글자에서는 네모로 표현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체불용이라 그랬죠? 양기운을, 모든 생명체라고 하는 건, 모든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기운을 머금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이걸 수로 표현할 때 하늘의 숫자는 1이 되는 거죠. 그죠? 1. 1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소수 개념입니다. 1과 자기 자신 외에 나눠지지 않는 수를 소수가 아니라 바탕 소자의 소수 개념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말에서 수학하고 이 한자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천문역법의 이치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수하고 이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리학,
수학이라는 게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월 해와 달이 영측, 찰령자라 이렇게 해서 찰령자를 이렇게 썼네요. 차다라고 할 때는 가득 차다. 아까 그 해에 대해서는 차다. 실이라 표현했었죠. 실이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꽉차 있다. 이런 뜻이죠. 꽉차 있는 것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죠. 또 달리 표현하면 또 막혔다라는 의미로도 쓰죠. 색으로 표현하고. 요거는 이게 실이라 그러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해요? 허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양실, 허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은 실하고 음은 허하다. 건강상으로 실하고 허하다 그러면 실한 것은 좋고 허하다 그러면 뭐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또 이치로 따져보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죠. 가득 차 있으면 남의 것 받아들일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허해야 되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비워둬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역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이허로 수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비어 있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인다라는 이런 뜻이 있죠. 내 마음이 꽉 교만하고 그죠? 꽉 막혀 있으면 남의 걸 받아들일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 기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차 있고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때로는 실할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뭐예요? 허할 필요도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두루 보셔야 되고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가 그릇 명자죠. 그릇인데 그릇이다 그러면 그릇에 뭐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지금 표현합니다. 우리가 임신했다라고 할때 아이벨 링자를 어떻게 쓰던가요? 예, 갑자기 제가 잊어버렸네. 아이벨 링자, 잉태했다. 아, 요렇게 쓰고 그냥 요렇게 썼나요? 밑에 그릇명자 썼나요? 맞나요? 맞아요? 아이벨 링자 제가 갑자기 이게 잉자는 사람 잉자 이렇게 육타롤자? 아닌데 아이벨 잉자 잉태할 때 잉자 한번 찾아 갑자기 응? 아들자 쓰고 그냥 요렇게만 쓰면 된다고요? 이렇게만 쓴다고요? 아니, 아들자 썼고. 밑에가 뭐 하나가 있는데. 없어요? 아닌데. 여기다가. 그냥 요것만 써요? 요것만 써요? 글자를 안 쓰다 보면, 아이벨링 자라. 안 쓰다 보면 이래요. 우리가 특히 한자는 이렇게 쭉 보면 읽을 줄을 아는데 같이 써라 그러면은 이게 가물가물 아이벨 링자 안 쓰고 그냥 아니요 아들 저소 그런 명만 지으시고 아니 그래 맞는데요 요 글자예요 예요 글자인데 요렇게 쓰는 건데 밑으로 아니 글자 모양상 이제 요렇게 쓴 건데. 우리가 이 글자하고, 아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이 글자. 이 글자는 뭐냐면은, 이에, 네라고 하는 건데, 이에, 이에라는 말이 옛날에 어디에 썼느냐면은, 우리가 에, 에 그러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 뭐 하는 때죠? 그, 요즘에는 잘안 하는데, 이거 꽝꽝 내리두들기면서 하는 거. 연설한다. 아니, 강연하고 옛날에 뭐 연설한다 그러면은, 연설 중에서도 웅변, 맞아, 웅변. 그 말도 안 쓰니까, 소리가. 웅변할 때 보면 옛날에 웅변하는데 남자들 보면,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에라는 말참 듣기 싫죠? 그게 뭐냐면, 이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자기도 뭔가 생각을 해야 되고 숨을 고르기 위해서 쓰는 말이 바로 이 글자예요. 그래서 이 문장 속에서도 예라는 말, 앞에 말을 받아서 그래서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요. 일단 숨을 한번 고르는 거니까, 자, 옆에 있는 이 글자의 형태는 뭐냐면은 사람이 숨을, 자, 요렇게 해서 이거 들이쉴 건지 우리가 호흡이라고 할때이 글자 쓰죠. 자, 두 글자가 쓰는데 호라고 쓸 때는 요렇게 쓰고 흡이라고 쓸 때는 요렇게 이엔의 자를 쓰고 요렇게 쓰죠. 그러면 이것도 숨쉴 호, 숨쉴 흡입니다. 그런데 숨이라고 하는 것은 날숨이 있고 들숨이 있죠. 들숨이다면 들이쉬는 것, 날숨이다면 내는 것, 날출자와 같은 거죠. 날출자. 그러면은 어떤 숨이에요? 날숨이에요? 들숨이에요?
하면 되잖아. 그저 우리말로 후회, 그러니까 날숨이죠. 흡이라고 하는 것은 흡입기, 들이쉬면 그저 들숨입니다. 그럼 요 글자를 가지고 보면 돼요. 그럼 입에서 어쨌든 들이쉬고 하니까 입구자를 썼고, 자, 이에라고 하는 거, 이에라고 숨을 한번 후 내쉬었다가 다시 들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칠 급자입니다. 이렇게 쓰면은, 자, 이렇게 쓰면은 이에 내자가 되고, 이에해서 쉬었다가 다시 내쉬어야만이 쭉 들이쉬니까 이렇게 미쳐서 저 깊숙한 속까지. 그래서 숨을 해서 이그 가슴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담아낸 것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깊숙이 안까지 들어온다. 그래서 들숨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깊숙해서 이게 불어난 모양이 되겠죠. 불어난 모양에 무언가가 잡을 수 있는 것. 또우자는 우리가 또우자와 돼지의 머리, 개자, 헤아릴, 촌자 등등은 전부 다 손으로 잡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 그릇 위에, 그죠? 그릇 위에 뭔가 가득 차 있는 것은 다 손으로 잡을 만한 것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사람, 자식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벨, 잉자라는 글자로 쓰입니다. 그래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북이 쌓여서 뭔가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물건이 있다, 이런 뜻으로 쓰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가득 차 있는 것이 되고, 이에 대비되는 글자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영허소식 할때 허자가 되는 거죠. 허라고 하는 것은, 자, 범호자입니다. 범호라고 하는 것은 호랑이가 되는 거죠. 요 밑에 있는 글자는, 자, 언덕구자의 변형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언덕구자의 변형이니까, 자, 높은 저산 언덕에서 호랑이가 한번 엉 하고 포효하면 어떻게 돼요? 짐승들이 지지군듯이 고요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허공 속에, 이 비어있는 공간 속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으로는 허자를 쓰고, 뭔가 가득 차 있으면은, 뭐 허공이라는 것도 실은 기운이라는 게 가득 차 있는 거죠. 천지지간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뭐냐면 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만질 수 있는 가득 차 있는 것은 바로 영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거는 허. 비어있기는 비어있지만 이 속에는 뭐가 있다? 기운이 가득 차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이게 가득 찰 영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달을 표현한 것이 되고, 그래서 일월영측에서 월영 이렇게 되는 거죠. 측이라고 하는 것은 해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주역에 나오는 그 갈, 글 가운데에서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책으로 표현하자면은 51쪽에 나오는 내용이죠. 51쪽에 보면은 주역에 뇌화 풍궤가 있습니다. 51쪽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자, 뇌화 풍궤에 보면은 일중즉 측하고, 그죠? 일중즉 측이라라고 하는 해가 남중하면 곧 기울어지고, 그 다음에 월령즉 식이라 그랬습니다. 달이 그저 가득 차면은 곧 뭐예요? 식이다 그러면 숨쉴 식자니까 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점점점점 그다음에 월령 가득 차면은 그다음에 쉬어진다. 그래서 점점 빠져나간다, 이런 뜻으로 그 쓰인 글입니다. 역시 일월영측이라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어디 뇌와 풍궤에서 나오는 내용. 이거는 주역의 건궤에서 나오는 내용. 벌써 천자문 세 번째 귀절을 하는데 벌써 주역 두 개나 공부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뇌화풍이라고 할때 풍자가요, 밑에가 물궤가 되고 우레궤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봄이 가면은, 그죠? 8개 공부 다 하셨죠? 후천팔계 방위도가 어떻게 되나요? 일감, 그 다음에 이곤, 그 다음에 삼진, 그 다음에 사손, 가운데 오중, 그 다음에 육건, 칠태. 칠태, 그 다음에 팔간, 구리, 이렇게 돼 있었죠? 이거는 세상 없어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옛날에 장롱에도 보면 요 문양이 참 많죠? 불궤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불, 그러면은 단순히 불났다라고 보는 게 아니죠. 여름을 상징한다 그랬죠.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초목이 무성해지는 때, 재물이 가장 많아지는 때, 그래서 지갑도 무슨 색깔로? 붉은 색깔로, 붉은 색깔을 제일 좋아하고,
북다라고 하는 건 무성한 것이 되고 여름이 되고 그저 풍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봄은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봄을 지나서 여름이 되는 거죠. 봄에 만물이 싹 터가지고 여름이 되면은 아주 무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무성해지는 때 만물을 다 길러주시는 저 하느님한테 감사드리는 거죠. 그럼 제사 드리는 거죠. 여기를 자, 하늘의 덕을 이때를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 형통한 천지자연의 이 덕에 대해서 누가 제사를 지낸다? 장남이 제사를 지내는 거죠, 아들이. 그래서 제사 지낼 향자입니다. 두 글자는 그걸 같이 통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뇌화풍께예요. 자, 항상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죠. 봄이 가고 나면은 곧이어 여름이 오니까 만물이 풍성해진다. 만물이 풍성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한테 감사드려야 되죠. 그래서 옛날에 제사가 봄 제사, 여름 제사, 가을 제사, 겨울 제사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것도 그때 그 물건이 한참 나올 때, 그죠? 중절에, 그죠? 중춘에, 그 다음에 중하에, 중추에, 중추 뭐예요? 절 하면은 추석이 되죠? 그 다음에 중동에, 그죠? 그 계절에, 그 계절을 상징하는 그 뭐예요? 채소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천신한다 그러죠. 옴길천자에다가 세신자를 써서 천신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물을 쑥쑥 그저 싹 틔워서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는 하느님한테 어떻게 한다? 감사의 제사를 지내야 되죠. 제기 그릇에다가 어떻게 담는다? 가득 풍성히 담아야 되죠. 이 그릇에다가 어떻게 돼요? 그릇을 잘 고여야 되죠. 여기도 서로 고여서 예쁠뽕짜 형태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릇에다가 가득 저 음식들 우리가 여러분들 밤 담고 과자 담고 할때 이런 식으로 담잖아요. 그죠? 꼬지를 꽂아가면서 이렇게 쭉 아니면은 옛날에 꼬지가 아니죠. 그 한지를 이렇게 놓아가면서 쑥하게 쌓아놓는 것이 이게 바로 풍자입니다. 풍년풍자예요. 근데 이 글자를 약자로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쓰죠. 풍년풍자. 풍년풍이라라고 하자. 이 글자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모르고 사람들이 요즘에는 제사 지낸다고 뭐 귀신 있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예 그 제사를 안 지내면 또 괜찮은데 그러도 이제 전통적으로 제사를 꼬박꼬박 지내야 되니까 아, 다 모처럼만에 맞는 이저 추석 명절이죠. 이른바 그 전문직들 돈은 좀 많이 벌고 더 제사를 안 지낼 수는 없고 하니까 저기 그 영업하는 게 있죠. 호텔에서. 제상 다 차려드립니다. 얼마든지 놀러 오십시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럴까봐 옛분들이 요 글자에, 이건 풍성히 차려야 되잖아요. 그 더군다나 가을 제사 같은 경우는 온갖 산의 진미를 다 차려야 됩니다. 왜? 모든 곡식들이 다 익고 연글고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풍성히 지내야 되는데, 야, 요렇게만 지내면 뭐하냐? 뭐가 없으면? 정성이 없으면. 그래서 약자를 쓸 때는 구불곡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때 구불곡자라고 하는 것이 곡진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곡진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성을 표현하는 거죠. 바로 제기 그릇에, 그저 푸성기 하나를 담더라도 제발 좀 정성스럽게 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풍년 들었다고 지들만 잔뜩 처먹고 말이야. 저기 뭐야, 나머지 정성 없이 이렇게 두는 거, 그런 제사 지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전하기 번거롭다 그냥 사사한다 하지 마세요. 그냥 한 가지만 해가지고 자기 정성만 잘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약자를 이렇게 쓰는데 정자는 이렇더라. 이것이 뇌와 풍계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그죠 풍성한 그 작물들 그죠 이 풍년을 맞이했으면은 하느님한테도 제기도자죠. 하늘신과 땅신과 그다음에 조상신에게도 요렇게 해서 풍성하게 담아서 제사를 지내라 이 소리죠. 그럼 거꾸로 선생님 그럼 흉년 들면 어떻게 돼요? 열받아 죽겠는데 저놈의 신이 그래 도와달라고 그렇게 빌고 말이야 열심히 제사 지내는데 안 해줘서 제사 안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도 간략하게 지내요. 왜냐면 하늘도 원망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무작정 제사를 훌륭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없는 대로, 그죠? 다만 정성을 갖추라라는 뜻이 중요하죠.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일중즉 축하고 원령즉 식이라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는 저 음양의 기운에 기운이 땅으로 내려와서 만물을 다 있게 한다라는 일단 뜻이 내포가 돼 있죠. 지난 시간에 요거는 태극의 이치라 그랬고 이거는 음양이라 그랬죠. 이제 안 써도 머리 다 보고 딱딱딱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울측자라고 하는 것은 날, 그저 해가 기운다라는 뜻이죠. 실질적으로 해가 기우는데 언덕 한자죠. 밑에 있는 글자는 언덕 한자. 해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처소로 돌아온다라는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언덕 한자가 되고 또 이걸 이렇게 쓰면 또 지판자 개념이기 때문에 기울어지면 사람들이 다 처소로 돌아온다라는 의미에서 기울측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진수열장이라, 그 다음에 진수라고 할때이 진자를 여기서는 저 글자 안에 나타난 정확한 뜻으로 보자면 그냥 신수열장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진수라고 해도 괜찮은 것이요. 자,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 붙어 있는 것들을 바로 일월성신이라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해와 달과 그 다음에 별과 그 다음에 신. 신이라 표현하는데 성과 신은 분명히 다르다 그랬죠? 여기 보면은 날일자에다가 날생자니까 뭐예요? 해가 반짝반짝 빛나듯이 그 햇빛처럼 반짝반짝 빛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자는 우리가 저 하늘에 붙어있는 다이아몬드들, 그죠? 별입니다. 이게 별이 되고 그럼 별은 어디에 붙어있느냐? 하늘에 붙어있죠? 까만 하늘에 붙어있죠? 그 까만 그 공간을 땅으로 표현하자면 흙에 해당되는 겁니다. 흙에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짐승들도 있듯이 그 흙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거를 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은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예요. 요거는 바로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붙어 있는 다이아몬드들에서 성신 개념으로 한꺼번에 표현하는데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논어 위정편에 제1장에 보면 위정이 덕이. 제가 내렸으면 위정이 덕이. 정사를 덕으로서 하는 것. 이거죠? 정사를 덕으로서 하는 것을 어디다 했느냐, 비교를 하냐면 비협신컨대. 비교할 비자, 비교해서 말한다라는 뜻이죠? 비협북신컨대. 북신처럼, 그죠? 북신처럼, 북신처럼 비교하건대, 북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북신처럼 비교하건대, 거기서 얻은, 거기, 그곳에 거처 하거든, 중성이 공진이라라고 하는 말이 그 논어 위정편 맨첫 번째 장입니다. 1장, 중성이 공진이라. 자, 북신이 그곳에 있는 것에 비유한다면, 그죠? 뭇별들이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북신에 대해서들 사람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고, 뭐냐, 단순히 북극성이라고만 표현을 합니다. 북극성도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고, 또 작은 별이 몇 개가 있죠. 그 북극성이 붙어 있는 그 곳. 그다음에 까만 곳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북신이라 그러면 그 속에 반짝반짝하는 별들이 몇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요 지극히 고요한 그 까만 곳을 말하면 신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신을 그냥 북신이라 보셔야 되지, 그걸 북극성이라 보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고요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중성이 뭇별들이 함께한다라고 했는데 이 중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칠수를 표현합니다. 동방칠수, 남방칠수, 서방칠수, 북방칠수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한 표현은 북방칠수, 동방칠수, 하늘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죠? 동방칠수, 북방칠수, 서방칠수, 남방칠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면 각항 저방 신미기 이게 동방칠수죠. 그다음에 두운여허위실벽 규루위묘 필자삼은 서방칠수, 그 다음에 정규류성 장익지는 남방칠수에 해당됩니다. 옛날 같으면은 천자문, 저기 뭐야, 그 서당에서 이 저기 뭐야, 그 글들을 봤는데 계몽편에 보면은 맨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동서남북에 있는 각각 별들이라서 옛날 사람은 기본적으로 외우죠. 외우고 나서 또 하늘 보면은 또 이게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보는데 요새는 별볼 일이 없는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외워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는데 공부를 조금 깊이 하시려면은 자꾸 익혀두세요. 자, 동방칠수 같이 해보세요. 각항 저방 신미기
그다음에 북방칠수 두녀허위실벽, 그다음에 서방칠수 규루위묘필자삼, 그다음에 남방 정기류성장익진. 그러고 봤더니 성이라고 하는 것은 별성이라고도 되는데 뭐예요? 남방칠수의 중심별이네요. 그죠? 그러면 일월성 시인이라고 할때 별성자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방칠수의 중심별을 대표해서 썼군요. 맞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성신이라고 할때 우리가 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남방, 그러니까 남방에 있는 별의 가장 중심별을 성을 가지고 대표해서 별이라 썼고,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던가요? 십이지지에 자축인묘진, 그때는 진이라 읽었죠. 진사오미 신유술핵을 했는데 그이 진월이 음력으로 몇 월달? 3월달이 되는 거죠. 음력으로 3월달에 택천쾌월에 해당되는 겁니다. 택천쾌월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때? 그죠. 이 별이, 그죠. 요럴 때가 바로 요, 그죠. 곡진하게 허리를 굽혀서 정성을 다해서 농사를 짓는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십이지지 가운데에서 바로 음력 3월달이 때를 대표하는구나라고 해서 신이라고 쓰는 것이 되고, 이게 또 하늘의 별로 표현하자면은, 그죠. 하늘의 별이라 하늘 자체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성과, 그 다음에 신 내용을 같이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이 여기서 중심별들은 제가 다 동그라미 쳐놨죠. 방성, 그 다음에 묘성, 허성,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뭐예요. 두성 가운데에서 북두 칠성이 있죠. 칠성이 나중에 자루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동북방이라라고 하는 데가 바로 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으로, 그러니까 동방칠수 가운데 기성, 가장 마지막 별인 기성과, 그 다음에 북방칠수의 처음 별인 바로 두성이 되는 거죠. 두성이 있는 곳이, 그죠? 두성이 이렇게 해서 맞붙어 있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가 있는 동북 간방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묘하게 우리 기자조선의 기이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고, 이거는 공부 조금 깊이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봐야 될 것들이 여기에서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쭉 외워두셔요. 이게 곧 바로 뭐냐면은 우리 육판도 여기에 해당되죠? 그죠? 육판이라, 육판의 방위가 몇 개예요? 이렇게 해서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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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하죠. 두 개씩 여기서, 자, 각항저방 신미, 그죠, 뭐, 각항저방 신미기. 아니다, 아니다. 죄송. 각항, 여기 동방부터 이렇게 하면, 각항저방 신미기. 그 다음에 두녀허위실벽. 그 다음에 규류위묘필자삼, 정기류성장익진, 요렇게 되는 겁니다. 가운데가 바로 뭐냐면은 북신자리죠. 다시 말해서, 자, 28소가 북신이, 그죠? 북신이 거기소거든. 북신이 이 자리에 있으면은 몇 개의 별들이? 사방에, 그죠? 7개의 별들이. 이게 중성이 공지한다라는 뜻입니다. 공지라고 할때 공자도 뭐가 돼요? 28이라는 의미가 나오잖아요. 가운데 이게 1이 되고, 이게 북신이 되고, 20이 되고, 8이잖아요. 정전법의 원리가 되기도 하고, 바로 우리 육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28수를 표현한 겁니다. 전부 다몇 개냐면 방이 29개죠? 북신까지 합쳐서. 그래서 하늘의 별자리를 뜻하고, 바로 이제 이걸 통해서 윤내기를 하는데, 이기고 진 팀이 먼저 이긴 그해 농사를 짓는데, 이긴 팀부터 먼저 이렇게 해서 같이 돌아가면서 농사 짓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뭐, 담겨 있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추석 때쯤 돼서 한번 다시, 아니, 추석 때가 아니라 설날 때쯤 돼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자, 진수가 되고, 그 다음에 저 숙자는요, 숙자는, 잘 숙자도 되고요.
그다음에 숙자는 잘숙자도 되고 별자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읽을 때는 수가 되죠. 왜냐하면은 자, 위에 있는 것은 집면자죠. 집이죠. 지붕이 있고 굴뚝 있는 집입니다. 그 속에 몇 사람? 100사람. 100사람은 결국 뭐다? 모든 사람이죠. 자, 저녁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서 밤이면은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집으로. 집으로 들어가서 뭐예요? 잠자는 거죠. 그래서 잘숙이라. 잠잔다 그래서 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때는 밤하늘에는 뭐가? 별들이 반짝반짝하죠. 그래서 별 이름, 별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수열장 또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신수열장이 되는 거죠. 신수열장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벌릴열자의 열이라고 하는 것은 자, 뼈발릴 알자가 되죠. 뼈발릴 알자에다가 칼도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 오늘날에는 우리가 백정들 아니면은 이게 보기가 참 힘들은데 그 고기 다루는 사람들 옛날 같으면은 어느 집안이나 이런 거참 많이 보죠. 집안에 잔치가 있다 그러면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뼈 발리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펼쳐놓은 모양이 바로 이 글자죠. 그러니까 모양에 따라서 머리 모양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쭉 해체해놓은 모양을 이렇게 해서 이 글자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별들이 어떻게 돼요? 쭉쭉 벌려져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열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별자리가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체의 모양인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자, 저게 장이라라고 하는 것은 베풀 장자죠. 뭘 베푼 거예요? 베풀었다라고 할 때,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글자, 한번 조금 아시는 분들, 이것도 베풀장이요, 이것도 베풀씨입니다. 어떻게 달라요? 우리말은 이랬다니까. 우리말에 뭐, 우리말만 표현하면 뭐 언어가 풍부해진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요 베푸는 것과 요거 베푸는 건 뭐예요? 여기 어디 시간이, 있어? 아, 장자가 있어서. 그냥 글자 보고 하세요. 이제 우리가 조금씩 파자를 익혔으니까 더군다나 뭐예요. 그 부수 214글자 공부했으면 엄청나게 공부 다한 겁니다. 기본 이치는 주역까지 했기 때문에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할 줄을 잘 몰라가지고, 왜? 그냥 누구 탓하지 마세요. 그냥, 아, 이 교육제도가 잘못돼서 나도 그냥 거기에 묻어서 살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깨달았으니까 언론은 당연히 안 돌아갑니다. 자, 활공자 들어가 있죠? 활공자죠. 활을 어떻게 돼요? 활을 쏘려면은, 자, 화살에다가 시위에다 재워야 되죠? 이렇게 해서 길게 잡아당기라 그랬잖아요. 길게 잡아당겨 힘을 강력하게 쓴 것은 뭐예요? 힘을 강력하게 내가 내 손으로 꽉 잡은 거는 요거잖아요. 그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꽉 하고 잡아당긴 거. 강한 힘이죠?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됐더라? 크게 벌려져 있죠? 요 형태잖아요. 그죠? 그게 클롱자죠? 그렇게 해서 이걸 활을 최대한 길게 잡아당긴 거. 그죠? 이게 장이죠.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화살에다가 활시를 최대한 잡아당긴 지금 요 얘기입니다. 이것을 탕 놓으면 뭐예요? 팔이죠. 그죠? 여기다 활, 갑자기, 여기다가 쏠발자가 뭐였더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뭐, 작대기 숫자. 이거 생각하고 쓰려면 안 돼. 자연스럽게, 이게 뜨글자랑 자연스럽게 손에서 그냥 착착착착 나와야 됩니다. 쏠발자. 바로 뭐냐면은 활공자에다가 작대기 숫자잖아요. 그죠? 작대기를 여기 이렇게 딱 해서, 이거 여기 최대한 잡아당긴 게 지금 바로 마냥 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위를 베풀었다 이 소리예요. 여기다 최대한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땅 쏘면은 어겨질 발자죠. 다시 말해서 화살은 여기로 나가고, 요 뭐예요? 이거는 들어오는 거죠. 요 형태예요. 거기다 활공자에다 작대기 수가 그렇게 해서 쏘아져 나간다. 쏠발자죠. 옛날에 활 쏘는 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새는 총 쏘는 것도 여기다 표현되는 거죠. 발사. 사라고 할때 사자가 바로 뭐예요? 총 쏘는 게 아니라 원래 활 쏘는 거죠. 활 쏘는데도 쏠 사자에 보면 활 아무것도 없죠. 쏘는 것은 정확하게 맞추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맞추려면은 뭐가 먼저다? 자기 몸을 돌아보는 게 먼저다. 헤아릴 촌자입니다. 그죠? 이거를 우리가 마디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 몸을 잘 헤아려 보면서 정신 집중해가지고 쏜다 이런 뜻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라라고 하는 것은 뭘 베푼다? 화살에다가 시위를 베푸는 것. 그 베푸는 것은 최대한 그렇게 해서 쫙 잡아당기는 것이 되고 이 베푸는 건 뭐냐? 사방이죠. 배가 가는 거 사방팔방에다가 누구한테 베풀어요? 사람들에게. 그다음에 야자가 되죠. 그래 사람들을 그저 기르기 위해서, 그저 사람들을 양민입니다. 양민 개념 기르기 위해서 두루두루 사방의 사람들에게 은택을 베푼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 배도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되고 나중에 이라고 하는 그 글자로도 쓰는데요. 느릿느릿하다라는 뜻으로인데 나중에 공부하시고. 그래서 장입니다. 근데 장은 베푼다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모양이 되는데 진이, 그죠? 진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뜻, 신이. 다시 말해서 수는 열하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장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 사람들이 볼때 우주의 모습을 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옛 사람들이 우주의 모습을 볼때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혼천설로 표현했을 겁니다. 혼천설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느냐면은 우주를 보는 게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혼천설이 있고 개천설이 있어요. 개천설은 뚜껑 개자입니다. 혼천설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저기 서구의 그 개념하고 같아요. 가운데가 우리 땅이 되고 바깥으로 우주가 이렇게 감싸가 있는 것. 그러니까 계란과 노른자와 흰자와처럼 보이는 것이 혼천설이고요. 개천설이다 그러면은 우리 지구는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하늘의 뚜껑처럼 바깥으로 이렇게 덮고 있는 것.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이게 주비 산경이라고 하는 주비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넓적다리 비자인데요. 고대 수학의 저기 뭐야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학이라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의 거리를 재는데 보통 그래 주비 산경이라라고 하는 것 이제 조금 공부하면 이것도 알아주세요. 서양 수학만이 수학이 아니고 자 우리 수학도 수학이다라고 하는 것 주비 산경. 주비 산경의 셈법에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그 중학교 때 배우던가 피타고라스의 정리 있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보다도 훨씬 더 빠른 정리가 여기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게 주비 산경이에요. 그러니까 주비설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천설이 되고 주라고 하는 것은 그 주나라의 무왕이 혁명을 하고 난 뒤에 주공이 은나라의 그 대부들을 만나서 은나라 때 수학을 참 잘한 그 사람들 은나라다 그러면은 우리 동이족의 그뭐 조상으로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은나라의 현인들 가운데는 수학을 굉장히 잘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은나라의 현인을 만나서 상용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도대체 당신들은 말이야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무슨 수로 재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비산법이라 그러는데요. 이 주비설의 기본 해가지고 사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 기본적으로 자 아래를 하늘의 숫자는 3이죠. 우리가 삼천 양지라 그래서 하늘이 3이 되면 하늘이 양으로 기본적으로 들어오면 땅이 양기운을 받아서 올라가는 거죠. 지사입니다. 그래서 요걸 근거로 해서 그러면 요 사이가 어떻게 되느냐?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의 자승, 4의 자승은 바로 5의 자승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 4, 5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1, 2, 3, 4, 5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맨 처음 뭐라고 공부했냐면은 생수라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그 생수, 요걸 바탕으로 해서 돌고 돌고 돌리는 거죠. 돌리면은 두루두루 천하를 다 작도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비 삼법이라고 하는 거. 말은 조금 어려운데 자꾸 입에다 붙이세요. 처음 듣는 말은 참 어렵기는 한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간과를 하고 피타고라스 정리만 서양 수학만 뭐 한참 되는 것처럼만 아시면은 자기의 그 본질, 그죠?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놓치고 남의 것만 받아들여서 자꾸 남의 것만 받아들이다 보면은 우리는 뭐가 돼요? 우리는 껍데기가 되고 바본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데 참 어려워져요. 훨씬 더그 훌륭한 글들이 있었더라. 다만 중간에 다 잊어버리고 불과 얼마 전에 잊어버린 거예요. 불과 몇, 한 100년, 200년 이때 되면서 깨끗하게 자기 걸다 지웠죠.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 부모 때, 우리 할아버지 때참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구나. 그걸 내가 그대로 답습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 후손들한테 체면 좀 세우겠죠? 그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진수열장 하면서 뭐예요? 뭐예요? 사방 28수를 다 공부했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공부하고 있죠?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몇 글자 공부, 우리가 천자문 1000글자 공부하러 왔다가서는 아이코, 잘못 저한테 꼽겠죠? 이제 지금 나갈 수도 없습니다. 궁금증 다 풀고 가셔야 이제 저 저승사자가 공부 다 하고 왔니? 하고 물어볼 겁니다. 아,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금 맹자 공부하시는 분 중에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인데, 선생님 몸에 힘도 들고, 제가 이걸 공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시더라고요. 참 농담 잘 하시는 분인데요. 그거 그냥 가시면은 저 공자님이 다시 돌려보낼 텐데요. 제가 그랬더니만은, 공부 좀다 하고, 자기 염라대왕하고 말씀하고 오셨대요. 아직 공부할 일이 조금 남아있어가지고 다 공부하거들랑 그때 가시겠다 하시면서 더운 날도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러 나오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한례서황하고 추수동장이라. 자, 추위가 오면 더위가 가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갈무리 한다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하필이면 추수와 왜 동장을 얘기했는가라는 내용이죠. 거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뭐가 있어야 돼?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인과응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라는 말이 있죠. 자, 다시 말해서 여기 추수동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결과를 알려면 보이지 않는 뭐를 알아야 돼요? 인까지 공부하라 이 소리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 응보. 자, 응함이 있으면은 내가 반드시 그에 대한 뭐가 있다? 보답이 있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한례서황이다. 일단 추위가 오면 하면은 추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여기죠. 겨울이죠. 찰 한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예요? 더운 여름이죠. 서. 여기에 서가 되고 더울 서자가 되고 한례서황. 한례서황도 어떤 개념으로 표현하면 잘 보세요. 지금 음양에서, 여기가 음양이었죠? 자, 음양에서 사시가 생기는 거죠. 음양을 표현할 때 양음하지 않고 음양 그랬습니다. 왜? 공자가 주역에서 일음, 일양지위, 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안 잊어버렸죠? 자, 일음, 일양지위, 도. 이거 그냥 머릿속으로 외우려면 잊어버려요. 어떻게 하냐? 왜 그럼 양선우무라 그랬는데 부창부수가 되고 남편이 노래 부르면 부인이 따라 부르고 그다음에 양선우무 양은 먼저고 음은 나중 한다 그랬는데 왜 도를 얘기하는데 음양 그래요? 양음하지 않고 모르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근데 물어보면은 괜히 선생 미안할까 봐 그러죠. 싫어하는 선생 답변 못하면 어쩌? 원래 그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내내 양선우무라 그런데 왜 음양이라 표현했습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마치면 곧 시작이다. 이게 그 황하문명권의 주역의 철학의 가장 핵심입니다. 내가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내 후손이 있는 거죠. 자, 정신문명이라는 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면은, 마치는 게 뭐예요? 종이라 그랬죠? 종. 즉, 뭐예요? 유, 시입니다. 마치는 거 시작한다. 이 소리예요. 마쳐야 시작하는 거죠. 마치지도 못했는데 새로운 걸 한다? 못합니다. 그래서 종증유시의 입장이었고, 아, 여기 있는 이 글도 공자가 말씀하신 일음일양지위 도라고 하는 종증유시 개념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따뜻한 봄이 오는 것을 중시해야 되는데, 추위가 오는 것을 중시했죠. 추위가 온다 그랬습니다. 올레자. 추위가 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곧 다시 말해요. 뭐예요? 머지않아서 따뜻한 봄이 온다. 레라는 글자 속에 이미 봄이라는 소리 들어가 있다 그랬죠? 보리맥자잖아요. 그죠? 레라는 글자 먼저 볼까요? 자, 레라고 하는 글자가 이겁니다. 여기 잘 글자 보면 뭐가 있어요? 동방목이 있죠? 나무목, 동방목. 이제 보세요. 동방이, 그죠? 동방목. 다시 말해서 봄이 되면은, 그죠? 사람이 손잡고 나온다라기보다도 모든 만물이 이렇게 해서 싹 터서 나온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올레라고 하는 것은 머지않아서
봄이 온다라는 출레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레서왕, 추위가 오면 당연히 더위는 간 것이 되고, 그러니까 종중유시의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했고, 그러면은 자, 한서 하면은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자, 봄은 따뜻하다. 여기까지 공부하라 이 소리예요. 봄은 따뜻하고, 선생님 그 책에서 안 배웠는데요? 요즘 애들이 하는 방식이죠. 심지어는 어머니들까지, 집 부모들까지 나서서 난리가 나죠. 아, 그거 책에서 안 배웠는데 왜 시험 문제 왜 냅니까? 언제 때면 항상 이 소리 나와요? 그죠? 그뭐 수능인지 뭔지 이것만 나왔다 그러면 그러죠. 세상 이런 황당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시험은 기본적으로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가리려고 하는, 가린다는 건 나머지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 그거 신세, 뭐예요? 어디에서 안 나왔어요? 황당한 나라입니다. 기존에 배웠던 걸 가지고 응용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시험 출제자들도 잘못했죠. 그야말로 배우지 않은 개념인데, 개념 내에서 이렇게 해서 응용해서 쓰는 건 괜찮은데, 아니 되다 보니까 자꾸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원래 시험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붙이려고 절대로 안 해요. 가려내려고 하는, 정확하게는 가려내려고 시험 보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황당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사회가. 모든 걸 전부 다 무작정 암기하는 방식으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돈 많이들, 아무리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만큼 시간 투자해서 집어넣어주면은 어쨌든 가서 베타는 놀수 있어요. 그죠? 나중에 응용해서 쓰고 안 쓰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자, 가을은, 봄은 따뜻하고, 그 다음에 가을은 어떻게 돼요? 서늘한 거는 뭘로 표현하나요? 서늘할 양이죠. 오, 잘 보니까 양쪽 다, 다 물이네요. 그죠? 기본적으로 자, 물의 그 온도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은, 춘온, 그죠? 하, 서, 그 다음에, 추량, 그 다음에, 동한이라고 하는 게 되어있죠. 두 글자 공부하면은 벌써 두 배로 튀겨야 되겠죠. 최소한 하나. 하나를 알면 하나를 더 알아야 되겠죠. 그 논어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자공이라고 하는 제자가한테 공자가 물어봐요. 너하고 안현하고 누가 더 똑똑하냐 하는 식으로 누가 더 낫느냐. 선생님도 참 그렇죠. 같은 제자한테 말이야. 누구는 더 이뻐? 요즘 이렇게 물어봤다 큰일 나겠죠. 저 선생은 누구만 더 이뻐한다? 안현만 더 이뻐한다고 아마 난리 날씨 될 겁니다. 그런데 공자가 내 자공한테 물어요. 너하고 안현하고 누가 더 나으냐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회가, 이름이 회예요. 안회. 당연히 회가 낫습니다. 그러니까 회는 하나를 알면은 하나를 들으면 열을 합니다. 문일 지십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문일 지십이요. 하나를 알면 들으면은 지십, 열을 안다. 그랬더니만은 그래, 너는 어떠냐가 저는 문일 뭐예요? 문일 하나를 들으면 최소한 하나쯤은 더 보태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이라도 뭐 저는 문일지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을 해요. 그래, 그렇지. 그러고 선생님 그러셨는데 나는 최소한 하나를 알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야,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라는 것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문일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일 지십했죠? 벌써 했잖아요. 그죠? 일을 했더니 십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아요. 이제는 거의 안녕과 같은 것을 전부 수제자가 됐는데요. 자, 최소한 자, 한서 하면은 월량 정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응용해서 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책에서 안 배웠는데 그해 수능 난리가 납니다. 그럼 사방방. 이거는 알아서 공부하라 해서 천자문에 그런 거안 나왔는데 하면 안 돼요. 그죠? 하고 그 다음에 한례서 그럼 차라 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차는 겨울이니까 참 일단 집면자니까 집으로 봅시다 그죠? 집에다 여기서 우물 개념 여기 우물정자라는 뜻인데요. 자 일단 우물이다 그럼 우물 가운데 제일 찬물이다 그러면 저 밑에 땅바닥에서 땅속이 뭐냐면 얼음빙자 썼죠 이게 얼음빙자입니다. 얼음빙자는 자 이수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쓰는 글자이기도 하고 그냥 두개 써놓고 얼음빙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차갑기 때문에 위에 있는 우물물이 차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 보는 설이 있고요. 또 하나 이 우물정자를 뭘로 표현하냐 여기서는 흙 뭐죠? 풀초자 두개 이렇게 섞인 걸로 봐요. 그러니까 바닥이 이렇게 냉골이니까 위에다가 뭐냐면 옛날에 그 뭐예요? 지풀 그죠? 거적대기를 깔고 덧 깔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 글자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뭐 우물물에 찬 것, 옛날에 우물물 위에 보면 뚜껑 덮는 거죠. 뚜껑 개념도 되고 또 우물에 위에 지붕 같은 걸 두죠.
우물에 지붕 잘 둬서 잘 꾸미는 애들이 저쪽에 중동 지역 애들이죠. 물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우물을 뭐 아주 신성시합니다. 차란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더울 써 자는 놈 자자 위에, 놈이라고 하는 건 이놈 저놈 모든 사람들이 되는 거, 무사람들 머리에 해가 쨍쨍 내리쬐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덥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온은, 자, 그릇명 속에다가, 자, 이소 그릇 안에서 물이 이렇게 돌고 돌고 도는 형태예요. 그런데 사람 인자 형태가 보이죠? 사람 형태다 그러면은 바로 요 형태가 되죠. 더운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찬 기운은 내려가는 그 모습입니다. 물이 이렇게 해서 데펴지는 그 모습을 고스란히 표현한 게이 글자예요. 그죠? 항상 우리가 태극도를 요 형태로 놓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운 기운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데펴지는 모양.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기다 온이라고 쓴 것은 여기가 춘분점이죠. 여기는 추분점이죠. 요 점을 기화로 해서 점점점점 어떻게 된다? 따뜻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양자라고 하는 것은 서울물이죠. 서울 경차 설명드렸을 겁니다. 서울물이다면 서늘하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점 차가워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 아니, 온서, 양한, 이렇게 두시고요. 원래자 아까 설명드렸고, 원래는 보리맥자의 원글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갈왕자라고 하는, 가다라고 하는 것은 두인변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간다라는 주인주자, 주인이다라고 하는, 원래 주자는 등불주자입니다. 등불, 등불이 되고, 그래서 여기다가 불화자에다가 이렇게 쓰면은, 불화자가 쓰나요? 등불주 개념으로 쓰는데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가더라도 그 주인은 집에 남아서 지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갈, 쉬엄쉬엄 갈 척자가 되고, 그래서 간다라고 하는 건 주인은 이쪽에 있고 저쪽으로 간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수동장이라 그랬습니다. 자, 가을에는 거두고, 가을은 거두고, 숫자 정확하게 쓰면, 아니, 숫자는 이렇게 해서 이삭수 개념, 이삭 개념으로 이렇게 써요. 그 이삭이 나무에 이렇게 매달리면 이렇게 고개 숙여 있는 모습이죠. 고개 숙여. 이렇게 해서 다 익으면은 칠복자. 그래서 두들겨가지고 거둔다라는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동장이라고 할때 장자는, 자, 감출 장자인데요. 자, 이 추운 겨울을 맞이해서 자, 씨앗이 얼지 않도록, 어떻게 되느냐, 위에 보면은, 자, 위에 덮는 모양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조각널 장인가요? 조각널 장, 다시 말해서 뭘로 앞에다, 그 뭐에 창고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창고 안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창으로 지키죠. 옆에 누가? 신하가, 사람이. 그죠? 사람이 눈을 크게 뜨고 지키는 상입니다. 요렇게 해서 잘 지키면 참 착하죠. 착할 장자입니다, 이게. 착할 장자가 되고, 요렇게 잘 다시 또 위에다 덮어두는 것. 그래서 감출 장자, 갈무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을은 추수, 겨울은 장입니다. 그럼 봄에는 뭐 해야 돼요? 씨 뿌려야 되는 거죠. 씨 뿌리기 전에 먼저 밭을 갈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이라고 표현합니다. 뭘로 간다? 쟁기, 뢰자죠. 쟁기뢰자 잘 보면은 흙, 나무 목자 있고, 쟁기 끝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모습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쟁기로 뭘 간다? 밭 가는 거죠. 그런데 우물정자 썼죠. 그 우물정자가 그냥 우물이 아니라 뭐다? 정전법으로. 그죠? 정전법으로 이렇게 해서 분리된 땅들. 다시 말해서, 자, 옛사람들이 농사라고 하는 것은 혼자 짓는 게 아니죠. 농사라고 하는 가족노동 갖고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한 마을이 뭐가 되어서? 공동체가 되어서, 이름에서 한 마을의 공동경비로 쓸 것은 이렇게 두고, 그죠? 땅을 다 분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사전이죠. 사전인데, 어쨌든 간에 여덟 집이 힘을 모아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일을 하고, 여기서 소출되는 것은 공공, 그죠? 공공의 재화로 쓰는 겁니다. 이것이 이름하여서 세금 내는 방식이 되는 거죠. 최소한, 그러니까 최소한이 아니라, 그,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나라. 그러니까 옛날로 표현하자면, 맹자의 말로 표현하자면, 왕도 정치.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만약에 그 사회주의가 만약에 잘 됐다 그러면 그 세금은 얼마가 돼야 된다? 10분지
일이 되더라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상이 돼도 오히려 어떻게 돼요? 백성들 핍박하는 정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전법의 땅을 이렇게 해서 각각이 간다라는 뜻입니다. 박갈 경자. 그 다음에 여름에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이 홈이나 그죠? 이 쟁기 역시 쟁기 개념인데 홈이나 뭐 하여튼 농기구를 가지고 왜냐하면은 이렇게 쓰면 그냥 쟁기 뢰자가 되고 이렇게 되면 보습 사자입니다. 어쨌든 모든 농기구를 표현한대요. 그걸 가지고 뭐한다? 김멜 운자. 구름 운자를 쓰죠. 여름날 김매다 보면 땅 속에서 뭐예요? 막그 아지랑이 아른아른 날이 오죠. 그래서 김매운입니다. 자, 추수동장 하는데 어떻게 된다? 춘경. 그죠? 하운. 추수동장 해야 됩니다. 됐죠? 몇 글자 더 공부해야 돼요? 춘경, 하운. 네 글자 더 공부해야 되는 거죠? 최소한 문일지 정도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절에 대해서는 이미 다 파자를 했지만은 다시 한번 반복을 할게요. 추운, 맞아, 가을 추우라고 하는 것.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익은 거죠? 화라고 하는 것은 다 익은 곡식을 표현하는 겁니다. 모든 나무에서 익은 그 열매들은 무거우니까 밑으로 축 처지죠? 그죠? 이게 돼. 그렇게 익으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마지막. 뜨거운 불기운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가을 햇볕이 그래서 무슨 볕이다? 땡볕이에요. 가을을 보고 자, 이제 지금 이 공부 제가 누차누차 강조를 하는데 가을을 보고 어떤 모르는 사람들 왜 이렇게 뜨거워 그래요? 가을은 뜨거워야 돼요. 뜨겁지 않으면 곡식이 익지를 않습니다. 여름의 더위는 무덥다라는 거죠. 습기를 가득 머금고 있어서 여름 더위는 무겁고 쨍쨍 눈부시도록 빛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러분들이 눈부신 빛을 언제쯤부터 느끼냐면은 잘 보시면 우리 24절기 공부했죠. 여기 보면 입추점이 되는 거죠. 입추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하늘 보세요. 빛의 이 세기가 달라요. 빛의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뭐라고 파장은 빛의 파장이 달라집니다. 눈부셔요. 예민하게 한번 보세요. 거의 틀림없습니다. 24절기는 뭘 가지고 나냐면 태양의 고도예요. 계절이라고 하는 것도 태양의 고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요때부터의 더위는 다릅니다. 그죠? 다르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때 이후로 계속 몇 주간 동안 계속 비가 오더라 그러면은 뭘 지낸다? 기청제를 지내야 되죠. 날좀 맑아지라라고 해서 기청제를 지냅니다. 원래는 이제 한참 요때 비가 안 오면은 뭘 지내야 돼요? 기우제를 지내야 되는 거죠. 기우제를 지내는데 요때를 넘고 음력 7월이 넘어서도 계속 비가 오더라. 그러면 농사 짓는데 거두는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기청제를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는 때가 어떻게 바뀌었느니 요새 사람들이 좀 엄살이 좀 심하죠. 그죠? 조금만 더워도 이 봄이 벌써 덥느니 봄이 없어졌느니 아닙니다. 그죠? 봄은 봄이에요. 봄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따뜻해지는 그 계절입니다. 그죠? 계절이고 가을이라라고 하는 서늘해지면서 곡식들이 연근은 계절이 되고 태양의 고도에 따라서 나눈 것일 뿐이고 그때그때 하늘이라는 게 얼마나 변덕스러워요. 그죠? 금세 더웠다. 금세 바람 불다가 이게 변덕스러운 하늘인데 오랜 세월 두고 보면은 아 그게 봄이었고 이게 여름이고 이게 가을이고 겨울이고라고 하는 그죠? 사계절이 그 분명히 나타나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을 추 그래서 이거 글자를 이렇게 공부했는데 아직도 뜨겁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공부했지만은 뭐예요? 뒤쳐져 올 치자죠. 계절 가운데 가장 늦게 오는 계절이더라. 마치는 때를 그래서 가장 마침으로 쓰고 그때가 얼음빙자를 써서 만물이 어는 계절, 그러니까 수왕지절이다라는 것을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봄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나요? 봄이라고 하는 이 봄춘자는 어디서 나오냐면, 자, 우리가 매돌달이죠, 이게? 음력으로 정월이죠. 인월에 해당되는 겁니다. 주역 개념으로 표현하자면은 지천, 태월이 되는 거죠. 이걸 글자 그대로 하늘에서 있는 양기운이 땅속까지 이렇게 들어오니까 머지않아서 싸게 이렇게 뚫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표현한 글자가 요거예요. 사람 인자는 만물을 대표하는 거니까 싸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 되고 땅속에는 뭐예요?
양기운이 가득 차 있는 때가 되는 거죠. 자, 요 글자는 지천태입니다. 저렇게 나오려면 뭐가 된다? 겨울을 지나서, 그죠? 수확기절을 지나야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물수우자가 들어가고, 그때를 전부 합쳐서 뭐라고 한다? 봄이라고 이렇게 글자를 쓰는 겁니다. 그럼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땅 속에 이렇게 다 나온 것들을 가지고 땅에다가 뭐냐면 절구를 만드는 거죠. 이게 절구 용자입니다. 절구공이질 한다라는 뜻인데요. 옛날에는 절구를 어떻게 했느냐면 땅을 그대로 파가지고 우리가 연자방아 보셨죠? 물레방아. 그럼 보면은 돌아가면서 땅 속에 곡식 넣어가지고 거기서 찢는 거잖아요. 원래 이게 절구 용자라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해서 만물을 싹트어서 다 자라게 해주는 이 하늘한테 감사하다고 조아리면서 만든 글자가 뭐예요? 아랠 주자죠.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되고, 그죠? 그래서 밭들봉이라고 하는 것도 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밭들봉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쓴걸 옆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밭들봉자. 그다음에 연주할 주자 고맙습니다라고 살을 주자잖아요, 그죠? 다 똑같은 거, 그러니까 같은 개념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해서 만물을 다 싹트게 해주고, 그다음에 싹트우게 해줬다라는 건 나중에 추수동장 하듯이 거두게 해준 그 하늘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글자들이. 자, 그러면 추수동장 다 했네요. 그러니까 할례사원하고 추수동장이라라고 하는 것. 자, 두 배를 다 튀겨서 공부를 해야 되고, 진수열장은 몇배 튀겼나요? 28, 2 곱하기 21, 14배 튀겼네요. 그죠? 이거 항상 글자도 이렇게 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세요. 그러니까 각황저방 신미기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죠. 해는. 그죠? 해는 이렇게 돌아가 밤은 반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밑으로 해서 각황저방 신미기 두녀 위실벽 그다음에 규류이며 필자삼 정규류성 장익진 이렇게 해서 외워두세요.